안녕하십니까. 저희가 예상했던 대로 뮤직 매거진 8월호에 쇼와 가요 베스트송 100 결국 80년대가 네, 소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약속을 드린 대로 1980년대 10년간에 발표됐던 노래 중에 쇼와 가요 베스트송 100 차트를 오늘 소개해 드릴 텐데요. 시간 관계상 저희가 이 100곡을 전부 소개해 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우리 제이랑문이 지금 운영을 하고 계시는 제이랑 아카이브의 그 리스트와 더불어서 가사까지 가사까지 번역이 돼서 나가요 올라와 있습니다. 거기 참고해 주시고요. 지금 블로그 주소 나가고 있죠. 그 관계 에피소드까지. 네. 아, 그건 없나? 에피소드는 있어. 가볍게 소개가 돼 있습니다. 간단한 설명까지 이제 자책에 네. 나와 있는데. 어쨌든 네. 그렇지. 거기를 참조해 주세요. 제가 가사를 다 번역해서. 그 노가다인데 말이죠.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 제이랑문이 번역해서 올려놓은 가사까지 친절히 나와 있으니까 참고를 해주시고요. 자, 오늘은 저희가 이제 100위부터 좀 소개를 해볼 텐데요. 100위는 고야나기 루미 꿉니다. 오히사시 부리네. 고야나기 루미 꿉의 오히사시 부리네. 네, 오래간만입니다. 라는 곡인데, 오래간만은 아니에요. 쭉 활동을 해보셨기 때문에. 네. 근데, 아직까지도. 창법도 조금 바뀌고요. 원래도 좀 똑같은 창법을 쓰셨는데, 예, 예, 예. 여기서 이제 진성으로 노래를 해주고 있고요. 이 노래 한번 특이한 게, 완전히 엔카곡으로 가다가 갑자기 좀 고급스러운 가요곡으로 바뀌었다가 다시 젓가락 두들기는 엔카곡으로 그걸 디스코가요 하나요? 디스코가요? 그렇죠. 네. 그리고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유로곡에서 창법이 좀 다르지. 원래 우리 그 사회자님께서는 코야라기 곡님의 진성가로 수많은 창법을 싫어해서 그래도 오히려 안 좋은 전성기는 별로 안 좋았는데 코야라기 곡님은 미남의 사오리 또 남성다리 좋아하는 곡이에요. 자, 93위를 알아봅니다. 93위는 오메가 트라이브가 올랐습니다. 키오타카 스기야마, 스기야마 키오타카와 오메가 트라이브 후타리노 나스 모노가타리.
해도 맞죠? 상속이 상속이냐 그거 다 스타일로 그러네요. 작곡이에요. 포르테스야가 있다면 작곡가로 이렇게 프로듀서로 되는데 이 곡을 시작을 해서 나중에 명 프로듀서로 발전을 하게 되죠. 아무런 아니라든가 글로브라든가 아우 아주 시원해. 아 춤추는 거 너무 좋아. 이제 갑자기 분위기가 너무 유명한 곡이죠. 갑자기 분위기가 한국 분들 중에 거의 모르는 분이 없는 이 곡은 뺄 수가 없죠. 네. 이수와 마이미입니다. 89여는 곡 고이 비터요. 고이 비터요. 이 음악은 진짜 길거리 빌보드 차트에서도 그렇죠. 엄청나게 신기하긴요. 모든 한국인이 이 노래는 알지 않을까요? 아마 가수 이름은 몰라도 이건 다 알 거예요. 한국 가수가 또 리메이크 됐어. 인트로가 진짜 길어. 인트로 진짜 길어. 자, 인트로 잠깐 짧겠습니다. 가래하지 유구레와 계속 맞아. 지금 이제 노래 딱이네요.
75위를 알아봅니다. 쿠도 시즈카 무거운 이럿보이.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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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자, 이거는 무거운 천국 하노 뮤직바에서 신청곡 많이 들어와. 네, 여기서
웨딩 벨.
12위는 펑크락 밴드 더 블루아츠의 트레인 트레인. 예, 전체적으로 보니까 펑크는 이 곡이 유일하던가 뭐 그랬던 것 같아요. 저도 조금 의외였던 것이 블루아츠의 곡이 이 곡이 올라왔는데 린다린다 아니고 이 곡이 올라왔어요. 린다린다 서비스는 내가 그렇죠. 저 같으면은 이 곡도 물론 좋은 곡이지만 린다린다가 더 히트 곡이기 때문에 린다린다를 뽑았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아 린다린다가 아마 충격적인 그런 노래였어요. 그러다가 발음이지 않는 또 드레인 드레인이 또 많이 달았나 봐요. 아, 그런 의미에서 린다린다가 데뷔 되잖아요. 그 다음에 많이 달았으니까 또 드레인 드레인 많이 달았어요. 이 아날로그로는 이 트레인 트레인이 꽤 귀해요. 잘 안 보입니다. 그 당시 CD 시대로 넘어가던 시대여서. 맞아 맞아. 네. 다음 주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정신없는데요. 다음 주에 조금 더 정리해봅시다. 네. 자,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제이미 제이!